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기원전 416년에 아테네는 멜로스라는 도시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보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전쟁이 그렇게 쉽게 안 끝났다고 해요.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아테네가 후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기를 끌어올릴만한 방법으로 110km 정도 떨어진 멜로스라는 섬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당시 멜로스는 상당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스파르타와의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친한 동맹관계였고 심지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중립을 외쳤던 나라였어요. 아테네는 이 멜로스를 정벌하려고 병력 3,500여 명을 뽑아서 공격하게 되는데요. 당시 멜로스와 아테네와의 대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휴키티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5권 제84장에서 116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200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에게 부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거지. 현실에서는 강자가 원하는 것을 관찰하고 약자는 거기에 순응해야 돼. 갑자기 쳐들어서 뭐? 그리고 항복하면 무슨 이득이 있는데? 아니, 적어도 죽진 않지. 아니 그 뭐야, 너희들이 영토를 지배하는 게 이득이 되잖아. 근데 우리가 너희들의 노예가 되는 게 어떻게 우리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항복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사륙하지 않을 거니까. 아니 너무 야만적인 거 아니야? 잘 판단해. 마지막 기회야. 너희들이 사랑하냐 아니냐의 문제야. 너희들보다 압도적인 강자한테 저항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잖아. 아니 그 뭐야 그... 우리가 항복하면 우리의 희망은 바로 사라지지만 그 우리가 행동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잖아. 그치. 희망이 남을 수 있겠지. 근데 모두 걸어서 망해버리면 그게 전부 다 파멸이 되어버릴걸? 그치. 우리가 너희들이랑 싸우면 무조건 지겠지만 그 불의에 대항해서 정의의 편에 선 만큼 신들도 너희들을 무시하지 못할걸?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동맹국들도 있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전쟁과 안전 둘 중 하나 선택해라. 굳이 나쁜 쪽을 선택하진 않겠지? 너희들의 조국은 하나밖에 없고 너희들의 조국의 전망은 너희들의 단 한 번의 결정에 달려있다. 해당 내용은 실제 기록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뭐 제가 좀 많이 각색을 했긴 했지만 저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아테네가 너희들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지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협상을 통해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고, 멜로스는 체면이라던가 당시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탈피하고자 했는데요. 이 회담이 진행되고 아테네는 회담장을 나갔습니다. 사실상 항복하라라고 최후 통첩을 한 건데요. 멜로스는 논의하고 주변 동맹국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저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예상하셨듯이 동맹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멜로스가 중립을 외치긴 했지만 스파르타와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스파르타는 멜로스의 구원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굳이 멜로스를 지켜낼 이유도 없었고 이점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중립을 외친 나라를 뭐하러 도와줘요? 도와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멜로스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동맹국의 지원도 없었고 군사력도 약했으니까요. 결국 멜로스의 남자는 전부 다 죽게 되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멜로스는 불타는 도시를 보며 최후를 맞았죠. 사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멜로스의 멸망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오늘날의 외교 관계와도 엮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외교 관계입니다. 스파르타는 멜로스의 멸망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스파르타는 멜로스를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아테네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죠. 사실 이건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스파르타를 미국에 대입하고 멜로스를 한국에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한국의 위상은 실로 대단합니다. 지정학적인 이점도 가진 나라이고요.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무조건 우리나라를 도와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게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상황이나 여건을 이용하며 국익에 써야 합니다. 만약에 멜로스가 스파르타로 가는 초입에 있었다면 스파르타는 분명 멜로스를 도왔을 거예요. 근데 스파르타가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버려진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멜로스를 아프가니스탄에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하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출혈도 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얻는 전략적 이점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버린 모습을 취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가버렸고 멜로스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즉 자기보다 강력한 동맹국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상황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력을 강화해야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중립국에 대한 환상이 큽니다. 중립국을 하게 되면 스위스처럼 전쟁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요. 이 멜로스의 대화를 보시면 유추할 수 있는데요. 멜로스도 중립을 외쳤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멸망했죠? 중립국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중립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약소국이 중립을 100년 외쳐봐야 뭐해요.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라서 바로 전쟁에서 점령해버릴 텐데 만약에 힘이 약한 나라가 중립국을 외치면 멜로스의 대화처럼 복종과 항복을 요구받게 될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국력과
지정학 적힌 위치를 봤을 때 한국이 중립국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나라에 의해서 복속이 될 겁니다. 스위스처럼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도 아니고 중국의 팽창 정책이라는 칼끝이 태평양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국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일 것 같습니다. 또 멜로스는 스파르타의 지원을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멜로스는 막연히 스파르타가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이점이 돼야지 도와줍니다. 가끔 보면 미국이 이유 없이 한국을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현재 한국을 도와주는 이유는 한국이 분명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 포위망의 전진기지이고 한국이 가진 경제력이 미국에 있어서 이점이 되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근데 미국의 거슬리는 행동을 한국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조금씩 참아오다가 나중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버리면 한국이 멜로스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건 없는 친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마냥 중국을 배척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지금이야 중국에 붙는 것보다 미국에 붙는 게 더 이득이 많아서 미국에 붙는 거지, 미국에 붙는 게 손실이 생기면 우리는 가차없이 미국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에 붙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멜로스의 대화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손익 계산을 하면서 외교관계를 해야 하죠. 외교관계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 관계다 보니까 힘의 차이를 분명히 고려해야 하며 현재로선 중립국 정책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아테네처럼 크게 성장하는 거겠지만 지금 당장은 무리니까요. 멜로스의 대화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건 딱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다. 외교관계는 힘의 논리다. 국력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외교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